배우 안재욱이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6일 안재욱의 소속사 측은 안재욱이 지난 1일 소속사 대표의 자택이 있는 미국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 도중 심한 두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현지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5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큰 수술을 받은 만큼 3, 4주가량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재욱은 소속사를 통해 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달라고 전했는데요. 팬들 역시 응급조치가 빨리 이루어져 다행이다. 빨리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